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육동 합산수론도로와 인접해 있는 다가구 건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골목길 내거리인데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 미용실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 하나 있죠. 저 건물 바로 왼쪽 편에 전면이 아주 넓은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자, 우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 바로 정면에 보시면 도로변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가 압산순환도로이고요. 압산순환도로 바로 뒤편에 보시면 구름다리 하나 있죠. 저기가 또 여기가 지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또 전망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 시내 야경을 보러 또 오시는 분들도 발걸음이 아주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골목길이긴 하나 이 골목길에는 미슐랭 맛집부터 해서 맛집들이 아주 배고파게 들어와 있는 그런 골목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왼쪽에 보시면 또 스튜디오가 들어와 있고요. 스튜디오 바로 우측에는 또 오키도키 찜닭이라고 찜닭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 1분 정도 걸어가면 우측에 또 리모델링 한 주택들이 많죠. 저 주택들이 또 미슐랭 맛집들입니다. 그래서 또 대구 시내 MZ세대들 또 여기 미슐랭 맛집을 많이 찾는 그런 골목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압산순환도로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은 조금 멉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투룸, 쓰리룸,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앞으로 가서 오늘 건물이 또 왜 금매물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물 앞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건물 먼저 외관을 살펴봐 드리면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현관 주 출입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 출입구 위쪽으로 보시면 또 계단실 쪽에는 또 통창이 사용되어 있어서 또 계단도 굉장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왼쪽과 우측으로 주차 각 4대씩 해서 전체 주차는 8대로 구성되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호들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샤시가 또 금장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아주 조화스럽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우측과 좌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칼라스톤이라기도 하죠. 이라고도 하죠. 또 갈라수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왜 금매물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6월 달에 8억 8천에 매입을 하고 취득세와 필요경비를 합하면 약 9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매입을 하고 2년이 채 안 되었는데 1억 6천만 원 손해보고 매도하려는 이유가 등기부등본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호가 LH 전세금을 못 내어줘서 임차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급하게 매도하는 물건이니까 지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경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투룸 2가구와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투룸 2가구와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투룸으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8가구이면서 주차가 8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대1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자분들 또 선호도가 있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우측 또 뒷집 들어가는 길목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색깔 여기 경계가 여기 왼쪽 부분 빨간색까지가 오늘 건물의 경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측 이 길은 뒷집 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74.9평입니다. 74.9평인데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은 왼쪽 편에도 또 뒷집으로 들어가는 자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자도까지 또 지붕이 있습니다. 그 지붕까지 합하면 구단위로 74평이 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전면이 아주 넓습니다. 전면이 넓기 때문에 향후 이 건물이 또 노후화가 되면은 이곳에 여기 맛집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 건물을 허물고 또 커피숍 지대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있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 시내 전경이 옥상에서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 건물을 허물고 루프탑 있는 카페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건물이라서 소개를 하러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건물은 또 북쪽으로 도로 8m 도로를 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을 하실 때 일쪽 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허실없이 반듯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도 보시면은 또 갤러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 골목길 쪽에 또 이쪽으로 쭉 직진을 해도 또 수많은 맛집들이 숨어져 있으니까 오늘 건물 나중에 정말 카페를 하셔도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편에는 또 앞산 맛둘레길이죠. 맛집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쪽에 보시면은 주차는 그때 당시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 놓았고요. 우측 벽면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돌을 사용해서 건물 외관도 깔끔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 주차 또 층고 쪽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판넬로 창고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 모습이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는 아직도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인분 정말 요즘 이 건물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못 내어줘서 운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건물 역시도 그런 이유로 급하게 매도하는 물건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회에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계단실입니다. 계단실 왼쪽으로 넓은 공간이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 또 청소 도구관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 반계단 올라서면은 또 현관 공간,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모습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정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온맨무쇠 세탁분들 가다듬을 수 있도록 또 현관 입구에 거울까지, 전신거울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벽면 쪽에 보시면은 또 아이보리 색상의 타일인데, 타일이 군데군데 이렇게 깨져 있는 모습이 또 비춰집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깨져 있는데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또 몇 장 바꾸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고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에서 말씀드렸던 2층인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이 아무래도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실 구조까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201호 투룸인데요. 투룸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202호는 3룸입니다. 3룸도 같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도 굉장히 잘 빠져있고 또 사이즈도 넉넉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차가 있는 세입자분들, 임차권 설정 또 해제가 되고 나면 구조가 좋기 때문에 빨리 임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3층 역시 마찬가지로 투룸 2가구, 3룸 1가구로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층인데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주인세대, 그리고 우측으로 토르몬 가구, 이렇게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입니다. 오늘 건물 지금 현재 용자도 많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인수가가 1억 초반입니다. 1억 초반인데 또 이자를 공제한 순수익이 200만 원 넘게 나오는 매물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다 방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향후에 건물이 노후가 되면은 여기에 또 4층, 5층 정도 카페로 이제 신축을 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대구 시내 전경이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루프탑 있는 카페를 또 여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은 또 많은 손님들이 즐겨 찾는 또
곳이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뒤편에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또 역광이죠.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전망대 쪽에 많은 사람들이 대구 전경을 구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산이 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동과 산책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 옥상에 보시면 벤트하우스 위쪽으로 또 옥상 중계기가 3, 4 중계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우측에도 이렇게 중계기가 있죠. 중계기에서 또 연 수익이 500만원, 아 600만원이죠. 6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월로 따지면 월 50만원 부수익이 생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수익까지 합해보면은 정말 오늘 건물의 수익률은 무려 22.9%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 절충전 22.9%인데 가격을 절충을 잘하면 30%에 육박하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지금 고금리 시대에 이런 건물 찾아보기 힘든데요. 오늘 건물은 수익도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가 예상되므로 빠른 임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중계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연 600이 나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주인 세대 거주하시면서 옥상 공간을 또 내 집 앞마당처럼 꾸며서 여기 정말 루프탑을 꾸미셔서 대구 전경과 야경을 보시면 아주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2룸 5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47.6제곱미터, 구단위로 74.9평, 건물의 면적 412.4제곱미터, 구단위로 124.75평, 사용승인 2013년 12월 11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8억 8천에 매입을 하고 필요경비 합하면 9억 1천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급한 사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7억 5천 파격적인 금액으로 금액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1000만원이죠. 4층까지 있는 건물이면서 대지 면적이 70약 5평인데 평당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동네에 땅을 구입하시더라도 땅값이 보통 800에서 900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건매물이라고 표현을 해드렸고요. 융자는 지금 현재 2억 5천만원 사용하고 계시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까 현재 채권 최고액이 5억이 넘어갑니다. 실융자는 4억 3천인데요. 근저당 선입증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4억 3천까지도 융자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융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직접 주선상으로 전화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어서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전체 3억 8,700이고요. 인수금액 1억 1,300, 월수입 341만원에 은행이자 12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1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216만원 안에 옥상 중계기 월로 따지면 5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50만원까지 합한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룸 가격으로 4층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빠른 임장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